조상은 잘 모르지. 이 집에는 신을 모셨다가 없앴던 불의가 있어. 자기는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야. 돈이 있든 없든 하지 마. 아들들 키운다고 많이 힘들었겠네. 우리 기준님 사주를 보면 신랑이 있어도 신랑 덕이 힘들고 자식이 있어도 자식 덕이 조금 힘들다. 시작은 좋은데 끝에서 뭔가 깨지는 수가 들어.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게 해도 끝까지 가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게 타인 때문이든 뭐 회사 때문이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마무리를 할 때는 좋은 소식을 못 가져오는 걸 좀 갖고 있어. 그게 이제 직업적이든 경제적이든 가정 생활이든. 제가 이혼하고 금전적으로 좀 한번 사기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혼하고 나서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하기가 지금 힘들더라고요. 예. 그렇지. 예, 예.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뭐가 부족한지, 뭐가 좀 더 나한테 더 맞는지 모르고, 똑똑하긴 진짜 똑똑해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지만 남자 같은 직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고집도 좀 세. 좀 외골수야. 그렇다 보니 외길만 가는 거야. 내가 바르다 생각하면 남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니까 또 사람 잘 믿는 거야.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어. 헛똑똑이네. 그렇다 보니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해도 경제활동을 해도 오래 못 가는 거지. 그러고 성격상 사주상 남 밑에 일하기 조금 힘들어. 오래 못 가. 그리고 그 안에서 구설이나 말썽이 조금 많이 따랐을 거야.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지. 대인관계에서 조금 휘말릴 일이 자꾸 잦아드는 거야. 이제 자기가 지쳤다. 몸도 아프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딱히 돈 벌러 가기도 힘들고 내 장사를 하기도 힘들고. 근데 올 한 해부터는 좋은 운도 많이 들어와. 어쨌든 지금은 이 경제가 어쩔 수 없이 다 조금 침체된 경향이지만 그래도 자기 운세를 보며 한 달 더 있다 보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생겨. 뭐 하고 싶어요? 물 장사를 좀 하고 싶어요. 하기가 조금 힘들다. 사주에는 맞아. 근데 51세 올해는 새로 시작할 운은 분명히 있으나 내년이 너무 안 좋아. 그래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에 또 못하겠다 소리 하는 거야. 작은 걸 해, 작은 걸. 작은 건 괜찮은데 그래도 유형이라 해도 그냥 뭐 술만 파는 거 말고 좀 시끌벅적해야. 그런 쪽으로 해야 내가 그나마 좀 숨을 쉬고 살아. 자기는 한 자리에서 오래 하고 싶지. 근데 오래 못해. 이동을 이렇게 해줘야 기운에 내가 순환이 되는데 누구처럼 한 자리에 한 가지 일로 장인처럼 살기는 힘들다는 거야. 그걸 모르고 내가 버티니까 결과적으로 돈 다 까먹고 결과적으로 자꾸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구슬이 따르는 거거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상둥이라도 똑같은 사주인데 왜 성격이 틀릴까? 그렇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내가 보니까 네. 다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은데 하는 짓은 완전히 틀려. 네. 그래 한 해는 성격이 좀 쾌활하기도 하고 좀 여자애 같은 면이 있고 하나는 좀 묵직한 면이 있어. 그게 둘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고유의 성질인데 지금 현재는 아이들 젊잖아. 그리고 아이들 너무 착해. 그냥 애들이 그냥 저보다는 훨씬 더 윤택하게 살기 원하는 거지 그냥. 그 아이들은 엄마보다 훨씬 좋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아까 그랬지 기준님은 조금 외골수야. 한 가지 일하면 한 가지밖에 잘 몰라. 별로 다른 데 관심이 없어. 이들에 살면서 또 아이들 외에는 뭐 관심 있나? 모든 엄마 그렇겠지만 자기 생활을 엄청 좀 절제하고 참는 스타일이야. 근데 아이들은 이제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
조금 20대에는 변화가 많이 들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맞는 걸 찾아가는데 한 명은 직장 생활하는 게 맞고 이 작은 애가 그거 하나. 작은 애는 도매 쪽에서. 그러니까 작은 애는 그 장사를 하는 게 맞아. 큰 애는 이제 음식 쪽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음식 쪽이든 자기 스타일을 찾아갈 거야. 초등학교 때는 얼마나 똑똑했어. 영리하고 한 개를 걸치면 두 개를 알고. 근데 중학교 때 가는 게 뭐냐면 13살, 14살, 뭐 15, 16 이렇게 오면서 이 아이들이 사춘기와 함께 그게 부부 사이도 분명히 그 시점에 안 좋았을 거고 그게 뭐냐면 바람이야. 변화기였는데 자기가 인지를 못했던 거야. 부부는 둘만의 문제라 생각을 하고 자식은 별개라 생각을 했던 거지. 얘네들은 아빠 집 어차피 핏줄이야. 또 아들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운이 아빠한테 많이 치우쳐지다 보니까 아빠가 바깥으로 자꾸 돌 일이 생겨. 그때는 신랑이 원망스럽고 왜 나는 아무것도 신랑만 보고 아이만 보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하고 맞잖아. 그렇게 바람을 들다가 둘이가 헤어지니 아빠는 튕겨 나갔어. 그 다음부터 아이들한테 그 기운이 오는 거지. 내가 보니까 이제는 기준님만 건강하고 기준님만 뭔가 생활에 활력을 찾으며 큰 애로는 없단 말이야. 아까 그랬지. 본인은 어떤 일을 시작을 해도 내 사주에 있는 거야.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고 인덕이 많이 없는 편이야. 그리고 돈도 내가 만져도 벌긴 열심히 벌어. 할 땐 진짜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내가 요만큼 모아놓으면 이만큼이 구멍 날 일이 자꾸 생기고 내가 돈을 좀 모았다 싶으면 꼭 나갈 일이 항상 기다려. 생각지도 못한데 돈이 자꾸 샌단 말이야. 그런 영향을 조금은 이해하고. 근데 그게 언제까지? 이거는 평생 가는 건데. 그래요? 그럼 내가 그걸 알고 대책을 세워야지. 내 장사를 지금 당장 하기는 조금 힘들어. 지금은 하지 말고 남 밑에 일을 해요. 그래서 1, 2년 하다가 내 걸 차려. 지금 절대 차리지 마. 지금 그럴 돈도 없는데 혹시나 해서. 자기는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야. 돈 없다고 안 했어 이때까지? 돈 없어도 빚을 내서 쪼질렀잖아. 돈은 벌긴 벌어. 계산을 해보면 많이 벌었는데 항상 남는 게 없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자기도 지치는 거야. 그래 지금은 돈이 있든 없든 하지 마. 그리고 조상은 잘 모르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박씨 가정이든 송씨 명당이든 이 집에는 신을 모셨다가 없앴던 불의가 있어. 그게 내가 보니 이 박씨 가정이야. 그랬지. 이혼할 시점 그 시점부터 바람이 들었다고. 아이들은 사춘기고 어른들은 그게 조상 바람이야. 그럼 박씨 가정을 둘러보면 어쨌든 신랑 쪽에 시아버지, 형제분,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할아버지, 청춘에 일찍 가신 조상님들이 계셔. 네, 있어요. 그분들이 신랑한테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신랑이 잘할 땐 하는데 한 번씩 눈이 확 돌 일이 생겨. 그게 부부랑 살면서 알아라고 바람을 줬지만 자기가 그런 걸 그때는 몰랐던 거지. 근데 아이들한테 바람을 놓고 공부를 안 하게 하고 바깥으로 자꾸 돌게 하고 관제가 걸리게 하고 사소한 거라도 말썽이 생길 때는 이걸 직 풀어주라고. 이 박씨 가정은 산소 이장 바람. 말했었어요. 그 이장 바람이 그러면서 남자들의 기운이 많이 흐트러져. 그래 기회는 왔으나 이런 걸 알고 가야 본인이 문이 막혔으면 열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갈지 다양하게 기운들이 들어오겠지. 근데 이제는 제대로 알고 자기 도와주는 그게 업대감이야, 업신이야. 도와주자고 자꾸 오시니까 그런 분을 청하고 내가 운세를 받는 거고 재수를 받는다 하지. 재수를 받아서 내 그릇을 잘 담아서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게 자기 사주팔자다. 그 어떤 장사를 하든 남 밑에 있든 내 장사를 하든 그 업을 잘 위해주고 받으면 내가 그때부터 재물도 조금 조금 쌓이고 내가 그걸 알아야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운에 들치고 산다. 일을 하러 가. 자기는 나가야 첫째 몸이 안 아파. 내 의지라도 어떻게든 나가도록 해야 돼.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진짜 몸이 아파.
그럼 또 가서 물어보면 너 신 제대로 안 모셔서 그래. 이 소리밖에 안 들어. 그러면 자기 사주냐 그랬지. 깨지는 수가 끝에는 자꾸 따라와. 이걸 최대한 막으려면 공을 만들면 그 깨지는 걸 어떻게 막을 거야 인간이. 우리 공덕으로 지성으로 피해가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는 구슬 안 하고 살 수 없다는 거지. 가끔씩이라도 위해주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기주님이 첫째 해야 될 게 뭐라 생각해? 나가서 해야죠. 우선은 지금 어쨌든 뭐 구설하려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형편이 돼야 하는 거니까 이왕에서 놔둔가 지금은 아 털고 내가 일어서자. 내가 뭐라도 일자리 찾아보고 알바가 됐든 뭐가 됐든 조금씩 움직이자. 그래서 내가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와. 올해는 그렇지 좋은 인연도 생기고 좋은 기회가 온다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오는 기회도 다 그냥 지나가. 절대 나 봐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 인생은 지금부터야. 너무 말씀 고맙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또 봬요. 네네. 뵐게요. 지금 현재는 쉽게 말하면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아픈 게 조상의 가물이 많고 이제 신을 잘 모르면서 잘못 모신 걸로 인해서 이제 운세가 조금 많이 막혔다 그래 볼 수 있고 본인도 뭐 신을 알든 모르든 조상을 모시든 안 모시든 간에 본인의 사주를 모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맥락도 50평생을 살면서도 인정을 안 하니까 모든 거에 화를 좀 부르는 것 같고 이제 욕심이 너무 앞서는 것 같아요. 어떤 직업적이든 경제활동이든 모든 면에서 그게 앞서다 보니까 그게 승질이 급하다 보니 하고 싶은 건 추진력은 너무 빠르다 보니 뒷감당이 안 되는 영향이 있죠. 이런 부분만 좀 잘 생각을 하고 급하게 뭔가 행동을 하지 않고 조금만 조심스럽게 한다면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움직여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기운에 아 힘들다 귀찮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이 기운에 더 많이 자기를 엎을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빨리 조금 회전을 스스로 하는 편이 아주 좋죠. 뭐 제가 알고 싶은 거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좀 속은 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또 아까름을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네,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잘. 이런 기회가 와서 너무 고맙고 또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